누구한테 크게 보가요? 크게 보고! 네! 양궁에서의 금메달과 각기 다른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보면서 대단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오늘따라 한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었네요. 김연아 선수가 1위를 하고 첫 금메달을 땄을 때 휘결하는 종목에서 대한민국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방탄소년단이 밥 먹듯이 하는 빌보드 1위라는 기록, 버터의 7주 1위라는 기록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과 같은 일이며 대한민국이 올림픽 전체 1위를 하는 것과 같을 만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현실이 된 것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뮤지션들 특히 90년대부터 음악을 시작한 30대 이상의 분들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 2000년대로 돌아가서 2020년엔 한국 가수가 빌보드 1위를 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정신병자 미친놈 취급을 받게 될 것인데 그만큼 대단한 일인데 음악이라는 장르 때문인지 국민들은 기록에 비해 체감하지 못하고 저평가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림픽을 보는데 오늘따라 더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이야말로 올림픽 이상으로 전 세계 사람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언어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임팩트 있게 알릴 수 있는 문화인데 우리는 단 하루도 음악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인데 왜 기록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